다음 미사. 마이 턴. 미사 퀴즈. 내가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일까? 와, 야, 너무, 잠깐만. 너무 넓은 거 아니야? 혹시 미사 태국에서 들었던 말이면 우리가 맞출 방법이 없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질문이야? 질문이야. 질문이야? 시기가 언제야, 이 질문을 들은? 데뷔 때부터? 데뷔 때부터. 한국에서 다리가 엄청 길다. 냐.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? 그렇게 뻔한 질문은 아니에요. 정답! 우리 경훈이한테 들었나? 리사 춤실력이 왜 그거밖에 안 되지? 오, 때려 때려. 우리 경훈이가 춤장이니까. 특히 춤추고 나면 이렇게 물어봐. 왜 땀을 안 흘려요? 아니야. 그거 아까 춤췄을 때 뭐 느낀 거 없었어? 리사 왜 이렇게 지치질 않아요? 정답! 건전지 끼는 데가 있나요? 그럼 지치질 않으니까 건전지를 등이나 이런 데다 목에다 넣는 거. 와. 아니야, 지쳐. 지치긴 지쳐. 모르겠어? 왜 단발이? 아, 정답! 리사! 그거 리사 머리예요? 정답! 리사 이거 붙임 머리,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? 아니. 리사! 엘라스틱 했어요? 뭐야? 모르겠어? 뭔지 모르겠어? 지금 변화. 아! 정답! 리사! 앞머리가 왜 고정돼 있어요? 맞아, 정답! 그런데 앞머리가 안 생각도 안 해봤는데? 지금 아무리 쳐도 좀 격하게 쳐도 안 보이잖아. 그러네. 이렇게 흔들어도? 우와! 버리머리인데? 코첼라 때 바람 진짜 셌어. 진짜 쎄. 뭐? 멤버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어. 나는 가만히 있었어.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태국에서도 기사까지 났어. 앞머리로 찰랑찰랑 보이잖아. 그냥 그 머리 어떻게 고정하는 거야? 스프레이? 이게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롤 먼저 하고 드라이 하고 이제 먼저 가볍게 스프레이 뿌리에서는 스프레이 싹 이렇게 하고 스프레이 먼저 뿌리고 또 다른 스프레이로 여기 고정을 하는 거야. 이게 왜냐면 한 가닥 뭔가 삐뚤어지면 약간 바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앞머리 완전. 리사 그러면 지금 손대면 이게 앞머리 딱딱한 거야? 좀 이거는 덜 튀겼는데. 튀긴다고 말해. 거기에 공던지면 여기 앞머리 튀겨. 언니 튀겨줘 이래. 고정시킨다고 이렇게. 네. 아, 빨리 튀겨주세요 이러면은 막 와서 막 튀겨주고. 머리를 싹 이렇게 고정되니까. 리사 밟거나 막 몸 때리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 그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앞머리 살짝 스치지? 그럼 이제 주먹 날라와. 주먹까지? 조심해야 돼. 앞머리 살짝만 만질래도. 맞아. 그 진짜 그래. 이 앞머리 있는 게 초딩 4학년 때부터 있어가지고. 초딩이란 말도 안 돼. 초딩 4학년. 만약에 리사야 광고가 들어왔어. 응. 앞머리를 다 헝클어뜨리고 이 스타일을 못해. 그 광고 찍을 거야? 안 할 거야. 자, 리사 씨 앞머리 열어주는데 저희가 100억. 현실성이 없다. 100억? 100억 드리겠습니다. 100억? 네. 100억은 하지. 오늘 중요한 게 아니지, 리사 씨. 50억? 어. 50억은 한 반 정도? 약간 연보다? 한 점만! 자존심!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야. 이수근 광고 이번에 2억인데 네. 삭발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? 살짝 가죽도 벗길 수 있을까요? 머리 가죽! 치료 받으세요!